갈래? 싱크! 우와, 도착! 여러분, 보이시나요, 뒤에? 아, 나 너무 신나는데, 오랜만에 나와서? 드론처럼. 성산 일출봉은 이제 개인 소장용이나 공익 목적으로는 촬영이 가능하거든요? 근데 이제 영리 목적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성산 일출봉에서는 촬영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. 이제 감귤 주스 먹을 거야, 감귤 주스. 아무것도 안 들어갔나? 엄청 단데? 그러면 할라봉. 아. 우와, 지금 꽃이 저렇게 열려? 어? 꽃 보고 갈래? 진심이야? 아, 진심이었는데? 차 돌리면 끝. 역시 즉흥. 그래, 즉흥, 즉흥 이 맛이지. 예, 꽃 보러 간다. 누가 꽃이게? 몇냐? 말을 안 찍고 어디 찍는 거야? 방금 유채꽃을 봤잖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원래 그 가려던 데를 내일 가기로 했어요. 일단 숙소를 올레시장 근처로 잡고 올레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. 야식은 뭐 먹지? 밥 먹고? 저 원래 같으면은 제주도면 바로 회랑 이런 거 먹거든요. 진짜 나도 그래. 근데 제가 참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실장님이 참치 주시면은 남잖아. 비싼 거 줬는데 왜 남기냐고. 그걸로 이제 또 초밥을 만들어주셔. 길거리 널린 건 귤인데 딱히 손이 안 가. 아니 손이 가면 안 되지. 이거는 설이지. 아 길거리야. 숙소 도착.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요. 2년 전인가? 제주도 먹방 여행 찍을 때 왔던 숙소랑 근처예요. 이제 저희 올레시장 갈 거예요. 흑돼지 먹으러. 저기 퍼. 올레. 흑돼지 돼지. 굿밥? 어? 굿밥 먹자고? 뭔 소리야? 아니지. 아까 눈이 안 보이다니 이 새끼가. 노인 공경 해야 돼, 노인 공경. 시장 안에 있는 고깃집 많은데 대기 줄이 엄청나요. 그래서 대기 번호 5번 받았습니다. 목욕살 2인이랑 목살 1인 해서 3인분 일단 시켰어요. 냉면이 왔어요. 야시장입니다. 이제 숙소 가가지고 포장으로 먹어야 되는데. 이 돼지강정이 있는데 형이 이거 줄 기다리자고 해서 줄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이제 저희 줄입니다. 고깃집에서
후식으로 받은 그. 나 먼저 숙소가 있으면 안 돼? 아 진짜 욕하고 싶다. 지금 청년몰 야시장이라서 지금 줄이 이렇게 길거든요.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 방금 밥도 먹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안주 할 것만 사자. 결국엔 뭐 안 먹고 이런 거 먹기로 했어요. 이렇게 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. 지금 8시 22분입니다 클렌징을 해봅시다. 여러분 화장솜을 편의점에서 샀어요. 집에 화장솜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했거든요. 키친타월로 한번 해봤거든요. 사람 할 짓이 아니야. 로션 좀. 로션? 귀찮게 안 해? 아주 착한 형이야.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. 나 갖고 오기 전보다 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. 뭐, 한 번 썼어.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스킨을 대체? 한 번만. 아니 그걸 왜 맡아 내가? 아 그냥 양말 그 새고 신어. 아 냄새 안 나니까 나 그냥 안 벗고 자게. 안 벗고 자는 이유는 뭐야? 귀찮잖아. 내일 어차피 샤워할 건데. 아 알았어. 하고 싶어 다 해. 배부른데. 여러분 내일 만나요. 둘째 날 저희 지금 아침 먹으러 가요. 오늘의 메뉴는 갈치. 관광지 하나 갔다가 밥 먹고 하나 갔다가 갈치가 배부른 건 아니니까 갈치조림 2인 구이 2인 시키고 2인에 조림 2인 대박이다. 고사리. 겉에 약간 전분 같은 거 살짝 묻혀 튀기신 것 같아요. 행복하십니까? 진짜 싹싹 긁어먹네.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. 그리고 갈치 조림이 저는 원픽. 근데 무랑 고사리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. 너무 맛있는 거야. 국물도 좀 넉넉해가지고 밥 진짜 볶아먹고 싶을 정도였어. 여기가 영업시간이 8시부터 3시까지인데 라스트 오더가 2시 20분이래요 여기는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.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